있어. 그대로 그냥 맞췄댔어. 그러니 그월력 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네. 이제 그렇잖아요. 인연이 있으니까 만난다고.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 무료 점사 보면서 저도 공부를 사실은 너무 많이 했어요. 힘드신 분들도 너무 많고 또 귀한 분들도 또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독자 여러분들 1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고, 그 다음에 환불링꽃 하면서 저도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당의 삶도 있지만 인간의 삶도 있단 말이에요. 엄마로서의 삶도 있고. 근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무당도 힘든 일이 있어요. 내 제갓집들, 신도들, 왕래하는 손님들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거든요. 이 환불링꽃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슬했고요. 용군TV도 1년 만에 다시 찾아뵀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기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진실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상담하고 있어요. 고창할매 돌아가실 때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했나. 그래도 내림산천 할머니니 그래도 옥수뚜껑 닫아놓고 37에 20일 저 손님 안 받던 내 시내기야. 그러니 고생 많았다. 예. 그러니 오늘 이정성 잘 받으시고 그래도
해도 정말 Thank you.
앉아서 얼마나 다 내다보고 우리 엄마한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내일 모레 주겠다.
아픔으로라도 시켜놓을까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나이 자식을 낳아서 이거는 세상 만물의 위치구나.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컸다 그래도 다 헤아릴 수 없겠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백살이 한 거예요. 환불림굿 하면서 우리 어머님 성수님한테 그 다음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자 그동안 알고도 우리 어머님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성수님한테 우리 선수님이 저희 신령님이 어머니를 보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스스로 안 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후회, 그 다음에 반성,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저도 자손을 내리고 나서 아 이거는 부모의 자리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마력이 어디 있어요, 엄마?
시장에 김시장군 하회당신 받으실 적에나 인동법을 다 걷어내시고 다 이정성 태산같이 받으시고 온몸에 장군님들이 흠뻑 실었더니 내 시내기가 딱 죽겠단다. 힘전에서 기쁘고 역적 같은 제자 안 만들어서 나는 기쁘다. 정성에 사리거지 쳐놓고 그래도 들어선 자리 맑다 그러신다. 친어머니 다시 성수할머니 전에 장군님 전에 조공이 옳다 그러신다. 내 만만이도 소소한 정통이 옳다 그런다. 된다 했으니까 많은 데 먹어도 되겠다. 갔다 오면 뭐가 뽀뚜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말은 안 해도요. 그래도 아유 그저 왜 짐을 주나 그래. 어? 안 받았어? 왜 받았어? 아니 장관아 보이 오반기 주라 그래. 근본은 있고 또 마음이 운돈돈만 하는 애가 아니야. 경우가 있고 그거를 더 상처 안 받고 오늘같이 오늘 환불림 할 때 이 마음같이 이제는 여자로 살지 말고 엄마로만 살며 신의 제자로만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이끌 거예요. 저 얼굴 보이시죠? 예쁘게 꾸미지 못했습니다. 인사드리는데 구슬하다 보니까요 머리도 헝클어지고 이거는 저의 평상시 구청에서 모습입니다. 뭐 그림같이 점상에 앉아서 굿하는 무당 아니고 점사 보는 무당도 아니고요. 맨날 산에서 살고 굿당에서 살고 항상 피곤에 쩔여 있고 그렇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무당 할인 사랑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용군TV 사랑합니다.